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월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붉은기 짙게 감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주요 암호화폐들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더 짙게 조정받고 있는 이오스나 바이낸스 코인 등이 눈에 띄는 아침입니다. 자, 조정된 가운데 현재 시장 가치 3,272억 달러까지 내려섰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61.8%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상위권 10위 내 암호화폐들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20위까지 범위를 넓혀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36위의 비트토렌트 정도부터 상승세가 좀 보이고요. 눈에 띄는 상승세 보이는 종목들 크게 없는 상황, 손에 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 살펴보시면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바이낸스가 1위, 호흡이 글로벌이 2위, OKEX가 3위 기록하고 있지만 이 거래소들의 거래량도 24시간 동안 소폭 줄어든 모습입니다. 업비트의 거래량 확인해 보시면요, 25% 정도 24시간 거래량 줄어들면서 순위는 33위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현재 국내에서 비트코인 시세 조정받고 있습니다. 49만 원 정도 하락한 1412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주요 암호화폐들 모두 하락세입니다.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현재 1411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거래량 가장 많은 가운데 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트토렌트는 업비트에서도 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세타퓨엘이 10% 넘게 상승하면서 하락장 속에서 돋보이는 모습 연출해주고 있네요. 자,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사실 뉴스가 뚜렷하게 많진 않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말에도 뉴스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업데이트 될 만한 소식이 매일매일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짧게 가격적인 전망들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본 비트코인 가격 전망, 9,000달러까지 가격이 조정을 받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9,000달러까지 하락이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다만 9,000달러 아래로 계속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하락한 뒤에는 새로운 최고점까지 상승 탄력이 뒤따를 것이다 라는 분석이 4시간 차트를 통해 나오고 있고요. 알트코인들에게는 단기적인 급등의 여지를 줄 수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주간 차트는 조금 다르다는 분석인데요. 4시간 차트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지지선이 6,200달러까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가격 수준에서 6,2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라고 덧붙이고 있고요. 핵심적인 가격 9,500달러 그리고 8,000달러 6,800달러까지 꼽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비트코인 점유율이 보셨다시피 60% 정도 되는 모습인데 비트코인 점유율이 55에서 57%까지 내려갈 것이 예측된다라는 분석과 함께 알트코인들의 반등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도 덧붙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 조정과 더불어 알트코인의 반등이 유지되면서 시장 가치가 현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3,270억 달러까지 지금 와 있는데 5천억 달러까지는 시장가치가 형성돼줘야 된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알트코인이 반등하면서 5천억 달러까지 과연 시가총액이 올라줄 수 있을지 좀 교계가 갸우뚱한데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다른 전망이 나온 기사 뉴스BTC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전해드리면 현재 비트코인이 11,313달러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와중에 앞으로 1,000달러 이상의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네요. 일단 자, 가격이 11,500달러 아래로 내려섰고 지금 6월까지의 가격이 매우 좋았지만 비트코인이 9,5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이로 인해서 생겨나고 있다. 이 지역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분석 조시 레거를 통해 나왔고요. 그리고 12,444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비트코인이 아래로 향할 수 있다라는 분석은 피터 브렌트를 통해 나왔습니다. 그래프 차트를 트위터를 통해서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나스닥과 굉장히 비슷한 차트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런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12,444선을 정확하게 지목을 했습니다. 과연 이 가격이 돌파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네요.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10만 달러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입니다. 바이낸스의 전략 담당자가 블록TV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가 가능하다 라는 주장이고요. 사실은 조금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쉽게 그 가격을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굉장히 긍정론을 밝혀줬고요. 그리고 Thinkmarkets의 니암 아슬람 역시 6만에서 10만 달러의 가격 상승을 예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시 레거가 이걸 뒷받침해주는 트윗을 남겼는데요. 수학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경제학에 있죠. 뭐냐면 일단은 자본이나 노동 같은 생산 요소가 한 단위 추가될 때 늘어나는 한계 생산량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인데 그래프를 통해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처음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가 완만해지죠. 이게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맛있는 거를 먹을 때 배가 고플 때는 조금 한 입 먹으면 엄청 맛있잖아요. 그러다 계속 먹으면 맛 없는 거나 비슷한 이치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을 이야기를 하면서 수익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011년에 비트코인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31만 퍼센트, 2014년에 58만 8,000%, 2017년에 10,000%, 그리고 2022년에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2,392%에 불과하겠지만 그래도 가격은 78,500달러까지 갑니다. 2011년에 31달러에서 2017년에 19,700달러까지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을 했죠. 수익률이 한계 수익률은 체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7만 달러까지의 상승세는 여지가 있다라는 분석이 조시 레거를 통해서 나왔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업계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건수는 늘지 않고 있다는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블룸버그를 통해 애초에 보도가 된 거를 코인텔레그래프가 이어서 보도를 한 건데요. 앱 애니라는 모바일 앱 분석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암호화폐 관련 앱 다운로드 수는 6,580만 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여기에서 1.82%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라는 분석입니다. 2017년에 그 전년보다 45%나 증가한 것에 비해서 참 대비되는 수치인데요. 이 같은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자산의 한 형태로 보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고 개인 투자자의 진입이 비트코인 강세의 원인이 아니라는 그런 것이죠. 앞서서 제네시스 캐피탈이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 원인이 기관 투자의 증가다라고 분석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 강세가 개인보다는 기관에 힘입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뉴스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말 암호화폐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 사실 주말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뉴스도 많지 않은데요. 비트코이니스트를 통해서 미크 미노로브 SMC 캐피털 파트너가 주말 암호화폐 거래가 급증하는 원인이 아시아 투자자의 증가에 있다라는 주장을 내놨네요. 비트코이니스트와 독점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 한 달간 주말 암호화폐 거래가 증가했는데 이 이유는 중국과 인도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네요. 중국 본토에서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러 비키나 블리스, MXC, 지지닷컴 이런 거래소들이 신규 거래소들이 늘어났고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수백만 명 거래를 하고 있다면서 2017년 강세장에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시장에 진출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월간 이용자가 15억 명이 넘는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위챗에서 또 관련 검색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도 역시도 비트코인 강세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도
사실 정부에서 암호화폐 금지라는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도 사람들이, 인도 투자자들이 이런 정부의 단호한 입장에 맞서서 해외, 외부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최근에 주요 거래소들의 암호화폐 거래량 증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짚은 것이요. ICO 돌풍에 이어서 IO, 거래소를 통해서 공개를 한 IO가 또 최근 시장의 트렌드고, 이 IO가 또 하나의 거래량 급증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이거는 사실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방송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더리움 트랜잭션이 100만을 돌파하면서 2018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이렇게 활발한 급증, 사용량 급증에도 불구하고요. 피터 브렉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가격이 성장하겠지만, 상승하겠지만 이더리움은 사실 그거에 대한 수혜를 크게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가운데, 자, 이더리움 트랜잭션의 급증이 나왔다는 거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정받고 있고, 비트코인 여전히 11,000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300달러 위에서, 지금 약간 오가고 있네요. 그리고 리플도 40센트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계속해서 상승하던 시장 피로감이 좀 상승에 따라 누적이 되면서 조정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락으로의 추세 전환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전망들 전해드렸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